예, 지금부터 2019년 휴먼 아트 페스티벌 오프닝 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식순에 따라서 테이프 커팅식을 시작하겠습니다. 호명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나와서 예, 테이블 커팅식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호명 드리겠습니다. 자, 원로 작가이신 저 송광식 선생님, 음영일 선생님, 이영수 선생님, 이종순 선생님, 김흥동 선생님, 원로 시인이신 이승훈 시인님, 오세영 시인님, 윤사순 시인님, 이근배 시인님, 이영춘 시인님, 남궁경 시인님, 음악인이신 임원빈, 예, 박종태 조직위원장님, 이한권 총괄관장님, 이종순 위원장님, 평화민주당 총재이신 한화갑 의원님, 4.19 통일의병대 의병장이신 김영영 위원님, 유일신 범 민단통제님, 안원모 유한회사 TPR 의장님, 법무법인 우일 대표 변호사인 배헌수 변호사님, 앱코리아 최성규 대표님, M2N 글로벌 대표이신 이연정 대표님, 극동경제신문사 대표인 최정범 대표님, 자연보호중앙회 유명준 총재님, 한국관광호텔 유기산업회장님이신 김정석 회장님. 예, 자, 이것으로 테이프 커팅식을 마치겠습니다. 자, 다음은 휴먼 아트 페스티벌 총괄 관장이신 그 이한권 관장님의 개회사를 듣겠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날씨도 덥고 비도 좀 조금씩 내리고 있는데 이렇게 바쁜 시간에도 이렇게 모든 일을 제치고 여기까지 와주신 작가 선생님 여러분, 내일 기분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919 휴먼 아트 페스티벌이 제1회로 지금 시작이 되고 있는데요. 이 휴먼 아트 페스티벌은 회화와 다른 예술, 음악, 연극, 이러한 여러 예술 장르를 아우르고, 또한 문화 부분은 이제 뷰티라든지 여행, 다양한 또 이제 특별 발효식품이라든지 이러한 여러 분야가 다 어울리는 이러한 의도의 휴먼 아트 페스티벌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의사를 길게 하기에는 좀 그러니까요. 우선은 원로 화가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신 송광식 작가님, 음영일 작가님, 이영수 작가님, 이종순 작가님, 이태길 작가님, 또 정찬영 작가님, 김흥동 작가님, 양태석 작가님, 권의철 작가님께서 오셨습니다. 예, 오신 작가분께서 여기 나오셔서 잠깐 인사 말씀을 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예, 작가 선생님 우선 인사 말씀하실 분. 이태길 선생님 잠깐 좀. 예. 예. 예, 이태길 선생님께서 오셨습니다. 박수 좀 부탁합니다. 순서가 작가보다 외빈 막
다음에 또 할 것 같아요. 잡아가지고 무슨 일이야.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방금 지명받은 여기 출품 작가 중에 한 사람인 이태길입니다. 인사드립니다. 예, 방금 뭐 개사에서 예, 말씀하셨는데 이 휴먼 아트 페스티벌이 예, 그림뿐만 아니고 미술 종합적인 그런 미술 축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까 미술뿐만 아니고 또 음악까지 해서 아마 새로운 패러다임의 미술 축전을 이렇게 기획하고 이렇게 펼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저희들 출품 작가는 초대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여기 오신 내빈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왕에 시작한 이 휴먼 아트 페스티벌이 정말 발전해서 우리 미술 문화 발전에 큰 보탬이 되기를 바라고 또 여기 출품하신 작가분들도 이런 기회를 통해서 더 발전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바랍니다. 또 그렇게 되리라고 또 확신하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갑자기 제가 앞에 나와서 말씀 드립니다. 서투르게 말씀드려서 송구스럽습니다. 여러분들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 오늘 좋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태길 작가님께서 말씀 있었습니다. 참여 작가분들이 와 있는데 참여 작가분들 좀 앞으로 나오셨으면 좋겠네요. 잠깐 얼굴을 좀. 예. 네. 네, 네, 네. 예. 예, 예. 참여 작가님들 우리 조희서 선생님도 잠깐 인사하시고 이렇게 얼굴을 한번 보여 주세요. 네. 이 앞에 좀 인사 좀 드리세요. 여기 예. 아니 요 앞에 나오셔서. 부자승 교수는 자꾸 안 출품 안 했습니다. 예, 여기 앞에. 우선 뭐 작가분들이 다 오시진 않았지만은 여기 지금 일단 계신 분은 좀 우선 인사를 드리세요. 자기 돈이 야 사이에 들어가 있어. 작품 팔아주세요. 저 목소리를 크게 하세요. 돈을. 마이크 주세요. 마이크 주세요. 네. 마이크. 네, 저는 서양하고 있고 서양하고 있고 저 안쪽에 보면은 저쪽에 보면 말과 누드랑 누드화가 있죠. 네, 누드화가 전문가입니다. 잘 부탁합니다. 네, 저 이태길입니다. 저는 저 유아 작품 이번에 8점 이 첫째 방에 출품했습니다. 잘 감상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 분에 1분 정도만 드릴게요. 빨리. 네, 안녕하세요. 이정인 작가입니다. 저쪽에 그 제일 끝방에 벽 쪽에 붙어 있는 그 물고기 그림입니다. 그 제 물고기는 나무에다가 그린 겁니다. 호두나무예요. 사실 이제 이전에 지금은 이제 회화 작업을 하지만 이전에는 이제 가구를 했었거든요.
가구하면서 나오는 그 옆에 그 자투리 나무를 버리지 않고 모아서 물고기를 그리고 있는 겁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권순옥입니다. 원래 동양화를 했는데 요즘 재료를 바꿔서 거의 서양화 작가로 지금 불리고 있고 주로 공작을 그려서 저보고 공작화가라고 말을 합니다. 예, 요 바로 뒤편에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이섭입니다. 저 한국화 전공했고요. 그림은 저 오른쪽 제일 끝에 그림 16점 있습니다. 감상하시고 즐거운 시간 되셨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연지성 작가고요. 지금 현재 5점 작품되어 있는데 원래는 제가 유아로 하고 있다가 지금은 한지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많이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시유입니다. 이번 전시는 하트 그림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음영일입니다. 제 작품은 여기 바로 있습니다. 잘 감상하시고 좋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화가분 소개는 이걸로 마무리하고요. 그 다음에 원로 시인들이 오셨는데 우리 남궁경 시인께서 일단 사회를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시인 남궁경입니다. 시인들 오늘 그 31명의 시인들이 참여를 했는데요. 그 대표로 제가 말씀을 드릴 거다 합니다. 여기 참여 시인들은 과거의 유명한 시인, 또 지금 유명한 시인, 또 미래의 유명한 시인, 그리고 과거, 현재, 미래까지 유명한 시인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지금 그 시인의 31명의 시인 그 작품은요, 저쪽 뒤쪽 깊숙하니 어머니의 자궁처럼 아늑한 곳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 시인들을 일일이 그 여기서 소개를 시키시도 인사도 할 수 있지만은 시인들은 작품을 통해서 그 인간 허브 향기를 한번 맡아보십시오. 저쪽 그 아쪽으로 오셔가지고 시를 그 하고 또 그 작가들의 그 캐리커처들도 전부 있습니다. 그분들도 보면서 그분들의 그 향기를 한번 맡아보십시오. 이걸로써 시인들의 그 인사를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 휴먼 아트 페스티벌은 문화예술인들이 주축이 돼서 하기 때문에 기존의 행사와는 달리 예술인을 먼저 소개해 드린 점을 양해 드립니다. 이제는 이 행사를 위해서 정말로 후원과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이 관계되는 회사들이 있고 또 주요 인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휴먼 아트 페스티벌 주최를 한 유한이사 TPR 그 안현무 의장님께서 주최사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과연 설 수 있는 자리인가 지금 생각을 해봅니다. 너무나 귀한 분들이시고 또한 대한민국의 문화계를 이끌어 가시는 분들 앞에서 저희 작은 회사가 이렇게 큰 행사를 가질 수 있는 것은 참 큰 축복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 회사는 경제적 자립도가 낮은 분들을 위하여서 세워졌고요. 그리고 그분들을 상호 협력하여서 그분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제대로 되어진 비즈니스를 통하여서 그분들이 제대로 되어진 사업을 하는 데 있어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회사로 서고자 만들어졌습니다. 저희 회사가 이렇게 문화예술계 쪽에 관심을 가지게 되어진 것은 바로 인사동 옆에도 있었지만 그러나 말씀하신 대로 문화예술계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문화예술계를 도울 수 있을까? 이게 저희 회사가 할 수 있는 길은 말씀 그대로
이 제품을 팔아드리는 데 있어서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도움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가 국내뿐만이 아니라 국외까지 저희가 정말 힘을 다하여서 여러분들의 작품을 알리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큰 힘이 되어질 수 있도록 또한 대한민국의 문화예술계를 이끌어 가시는 여러분들 앞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때에 가장 큰 도움이 되어줄 수 있는 회사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정말 혼신을 다하여서 이렇게 만드신 이러한 작품들 하나하나가 여러분들의 혼과 영을 담으신 것처럼 저희도 최선을 다하여서 이 작품들을 널리 알리는 데 최선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휴먼 아트 페스티벌의 그 회장님께서 잠시 두 분을 인사하고 그 다음에 여기 귀변을 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육사 이영욱 선수께서 소개를 해 주시죠. 이 자리에 그 오신 분 중에서 나라 바로 세우기 범국민운동본부 범민족통일국민화합운동단체 총연합회 회장이신 수석총재 유일신 회장님와 계십니다. 잠깐 일어서서 인사해 주시죠. 그리고 세계세심복지재단 총재이시고 한국미술관 지도총재이시고 세계인류세심운동본부 총회장이신 유재학 총재님 오셨습니다. 잠깐 인사드립니다. 대단히 훌륭합니다. 존경합니다. 예, 휴먼 아트 페스티벌의 그 고문이시면서 자모이신 분으로 우선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오신 귀빈이 계시는데요. 소개해서 축사를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가 전 평화민주당 총재시면서 한반도 평화재단 총재님이신데 요 멀리서 오셨습니다. 하나가 총재님을 모시겠습니다. 예.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이 자리에서 축사할 자격이 없는 사람 같습니다. 대단히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비굴한 얘기 같습니다만 제가 살아온 세상을 물릴 수만 있다면은 내가 좀 더 좋은 일을 할 수 있는데 하는 그런 후회도 들고 또 여러분들에 대해서 늦게나마 이해를 갖게 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저희 고향이 전라도 신안군입니다. 예, 유명한 분은 김대중 대통령이지만은 전 세계적으로 이름을 날린 분은 김한기 화백입니다. 예, 제가 조정래 선생이 쓴 소설 천년의 질문이라는 그 소설 세 권 한 200페이지 되는 걸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도 김한기 선생 미술 얘기 나오고 뭐 큐레이터 얘기 나와가지고 불란서 미술부터 뭐 소개하고 뭐 그런 걸 저 읽은 기억이 납니다. 예, 그리고 제가 누구를 타다는 건 아닙니다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 소설 속에도 나오는 거 보면은 재벌들이 그림을 사요. 그림을 사는데
작가를 도와주려고 그림을 사는 게 아닙니다. 그 그림을 사가지고 나중에 값이 오르면 냉겨 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재벌들이 다투어서. 우리도 그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휴먼 아트 페스티벌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이 작품이 팔리도록 노력해 준다는 이 회사 얘기를 듣고 저는 우리나라에도 이런 회사가 있는가 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존경에 마지 않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 예술가들이 전부 배고픕니다. 끝까지 살아남은 사람은 유명해지지만 자질을 가지고도 경제적 뒷받침이 못돼서 살아남지 못한 사람은 끝나버립니다. 예, 제 말이 길어진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제 소감이 여기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여기 저 총재님으로 계신 무변대사님, 예, 저분의 속명을 제가 오늘 처음 명함을 받고 알았습니다. 저분 세심원에 가서 내가 밥도 많이 얻어먹고 여러 번 잤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사람을 큰 정치인으로 키워보겠다고, 예,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셨어요. 예, 근데 전부 허사가 됐습니다. 근데 이 한국 이 저 미술회관 총재 맡으신 이것만은 반드시 한화갑이 전체를 밟지 마시고 꼭 성공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화갑 총재님께서 우리 미술에 대한 애정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으로 광주에서 오늘 일부러 올라오셨어요. 예, 오늘 이러한 행사를 좀 축하해주고 또 위로해주고 도움을 주기 위해서 오셨는데요. 김영용 4.19 동일의병대 의병장이십니다. 예, 잠시 축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제가 뭐 축사를 할 뭐 저도 계제는 아닙니다. 제가 이 방금 이렇게 저에게 코너를 준 것은 예, 방금 오늘 주인공이신 우리 이한곤 작가가 원래 공주 출신입니다. 예, 충청도에 예, 광주하고 전혀 그 좀 태생적으로뿐만 아니라 또 이 작가 활동을 통해서라도 광주와 전혀 인연이 없는 작가입니다. 네, 저하고 어느 날 이렇게 제가 인사동을 가끔 제가 찾아서 막걸리 마시다가 이 훌륭한 내가 이 작가를 내가 만났습니다. 그게 벌써 예, 시간으로 봐서는 한 20여 년 내가 가깝게 되지 않을까 봐진다마는 그 뒤에 야, 워낙 이 작가가 이 무등산을 좋아해요. 시간만 있으면 광주를 내려와서 무등산에 옵니다. 그래서 광주 올 때마다 또 나하고 또 막걸리 같이 나누면서 하는 것이 20년에 그다음 우정에 쌓은 오늘 이 시간입니다. 그런데 느닷없이도 이걸 몰랐어요. 몰랐는데 얼마 전에 제가 내려와 저도 이제 서울을 일주일 만에 한두 번씩은 꼭 내가 살고 통일운동 때문에 올라다니는데 저도 그동안에 건강 문제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신상 문제도 있고 그래서 예, 한동안 예, 광주 서울을 좀 얼마 전에 예, 한 달도 못 됩니다. 그 우연히 아우를 만난 겁니다. 인사동에서 만나서 이제 막걸리 집에서 막걸리를 하다가 이제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들었는데 내가 이 작가를 너무 잘 알죠. 참 쉽게 말해서 때로는 노동판에 가야만이 밥을 먹고 정말 그림 좋습니다. 뭐 전문가는 아닙니다만은 정말 이 작가의 작품이라는 것이 정말 좋습니다. 우리가 보더라도 문화인이 보더라도 근데 이런 훌륭한 그런 그 실력을 가지고 때로는 노동판에서 그래 지내야 되고 그런 것을 굉장히 하는데 오늘 이런 거대한 그 행사를 기획하고 있더라고요. 이제 보니까 오늘 저 기획 참 우리 한화갑 총리께 말씀한 대로 저는 훌륭한 또 이렇게 기획회사가 뒷받침이 돼서 막 오늘날 이 시간이 있는가 싶어지는데 예, 하여튼 제가 오늘 내가 초대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제가 저는 오늘 인사를 먼저 제가 A상 제가 소개를 해드려야 되겠습니다. 우리 저 예, 한화갑 총리님 뭐 너무나 익히 아시다시피 예, 방금 뭐 저희들에게 격려 말씀 해주셨고 우리 한화갑 총리님 다시 한번 좀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저는 이제 오늘 뭐 여기에 출품하신 우리 이태길 화백이 오늘 많은 원로 화가들이 나와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개인적으로도 이태길 화백이님하고 저 이제 예, 또 광주와 같은 그 시계고 있어. 오늘 이태길 화백이님 정말로 뭐 익히 이제 설명 않더라도 지금 현재 조선통신사라는 그 일본관의 예, 과거에 이소식들이 직접 재현하고 직접 그걸 작품을 통해서 직접 조선통신사를 이끌고 해마다 하는 그 행사의 주인공이십니다. 우리 이태길 화백이님. 그 다음에 우리 광주와 나오는 고영신 목사님, 4.19 우리 초창기대의 목사님입니다. 자, 지도 목사님. 그 다음에 우리 기태엽 목사님. 기태엽 목사님은 뭐 광주와는 인연이 없습니다만은 광주 4.19 통일의병대 행사 때문에 꼭 내려오십니다. 우리 고려대학교 4.19 주역이십니다. 자, 기태엽 목사님. 그 다음에 김유석, 우리 경기 도민일보 회장이신 김유석. 그 다음에 우리 신순범, 여러분 너무 잘 아실 겁니다. 이 우리 신순범 의원님께서 지금도 현역이십니다. 지금도 음악하시고, 제가 우리 신순범 의원님, 좀 몸은 좀 불편합니다만, 그 다음에 우리 김긴태 4.19 국가유공자이고 또 과거에 4.19 중앙회장 대행도 하셨고 우리 4.19 좀 기둥이십니다. 그때 아실 겁니다. 그때 4.19 혁명 나가지고 그때 5.16 군사 정변이 났지 않습니까? 그때 서울운동장에서 그때는 이제 박정희 전 대통령이 최고회의장 그 군의 뭡니까? 군복 입고 최고위원회에서 서울 동대문 운동장에서 그다음 대단한 그때 5.16 군사 정권에서 큰 행사를 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4.19 유공자들을 초청했는데 그때 뭐 유명한 사건 다 아실 겁니다. 그때 박정희 그 당시에는 이제 의장이죠. 박정희 의장을 그때 살해를 하려고 그때 현장에서 맥주병을 깨가지고, 그때는 통과할 때는 맥주병은, 안 걸리니까, 검색대 안 걸리니까, 전부, 여기다가 가가지고, 거기서 현장에 깨가지고, 그 현장에서 해가지고, 그것이 화관대에서 이제 무기징역까지 받고, 이제, 그 뒤에 이제 쭉, 오늘날로 왔습니다만, 이 우리 김긴태, 우리 4.19 국가유공자님, 우리 동학혁명의 책도 쓰시고, 어떤 우리 김긴태, 예, 4.19 정말 주역이 나오 계십니다. 예, 박수 한 번. 예. 자, 빨리. 예. 그래요. 아마 또 우리 4.19의 또 상징적인 또 우리 안승근 박사님. 예, 우리 안 박사께서는 지금 이승만, 요새는 뭐 이승만을 꼭 척대해야 되겠냐 그런 사회적 분위기도 있습니다만은, 예, 이승만 박사 동상, 소위 이 뭡니까? 이 철거 추진 본부장에서 언론에 많이 나오고 계시죠. 우리 안성근 박사님. 네. 살고 계신. 그다음 우리 이몽채. 이제 저 이름 바꿨습니다만은 우리 광주에서 올라와서 이제 여의도에서 지금 언론 관계 인터넷 하고 있습니다만은 네. 이몽채. 네. 그다음에 우리 조 박사, 조석업 박사님. 조석업 박사님은, 그제 우리, 지금 현재, 과거에 정부 부처에, 정보통신부 산하에서 그때 원장도 오셨고, 우리 하나가 총장이 상당히 총회를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서경석 아주 없고, 그래 같이 모시고 있습니다. 서감을 오늘 서경석님 미안합니다. 아주, 경주의 고향이신데, 대단히 미안합니다. 사과 올라가 있어요. 그다음 우리 윤 총재 계시면 그다음에 윤선현 총재라고 지금 옛날 안호성 박사가 이끌고 있던 민족통일협의회 지금 현재 총재를 맡고 계시면서 아마 우리 대단히 여의도에 있으면서 일을 많이 합니다. 지금 요새는
인선도 기념사업회 회장을 맡고 계십니다. 예. 그 다음에, 시간이 많이 흐른다만은, 수경석, 우리 백인철 대장이 와 있네. 아, 잠깐만. 우리 저, KBS 탤런트 회장을 했던 백인철 씨 옛날에 제5공화국 할 때, 김영욱 중앙정보부장 역할을 했죠. 김영욱 정말. 야, 우리, 저, 백인철 씨. 예. 자, 이상은 이제 얼른 본인들부터 그 아래도 우리 저 자연보호 서울 회장, 이석희 회장 있던데 어디로 가셨고 근데 많이 오셨어요 아까쯤에 근데 다 한 번도 안 보이시네 우리 이 박사도 안 보이고 야 이상호 살리고 있습니다 야, 미안합니다 하여튼 제가 한 말씀 드리자는 것은 예, 오늘 우리 주최 측에서 당연히 우리 저 동국대학교 우리 저 이재영 교수시죠 예, 예. 말씀이 당연하시죠 이 작품을 팔아야 돼요 그래야 작가들이 의욕을 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느닷없이 또 여기서 보니까 작품 한다 따가 서사포 사줄 하시기 물론 입장도 계시겠지만은 우리 맹회장 계시네요 명덕성 우리 회장님 아주 서울 구청에서 아주 큰 건설회사 저 하신다 그러는 예, 명덕성 회장님 모시고 우리 요 우리 저 MBC 프로듀서 있던 같이 이렇게 같이 여기서 오셨습니다 예. 자 그래서 예, 이걸 아마 오늘 이 행사가 이제 우리 총장님이 알았으니까 저희들은 무조건 총장님, 우리 저 유 박사 이제 들어오시고 마 이동열 박사님 이제 자 쓰십시오 예예 이동열 박사님 예예 예 경제학 박사신다 앞으로 오늘 이 행사가 좀 저희들로서는 약간 초청한 입장에서 급조가 되었습니다만은 아마 우리 총장님께서 방금 이야기한 대로 아마 이것이 이제 해를 거듭할수록 서로들 같이 마음을 모으고 어떤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봐주고 또 그러게 이럴 저희들도 또 기대를 합니다. 하여튼 오늘 이 행사가 정말 유종의미를 잘 거듭을 보신 데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좀 하나는 내가 이 아우의 행패를 알기 때문에 어떻게 이 행사를 한지를 나 몰랐어요. 그래서 내가 애끼는 후배 하나가 지금 저 화성서 농장합니다만은 내가 거기다 오달 줬어요. 야 이런 후배 행사라니까 너 집이 산에 있는 흑염소 한 마리 잡아라. 야 흑염소 한 마리 잡아가지고 지금 왔어요. 와서 지금 끝나고 식당에다가 지금 현재 좀 준비를 하고 있을 겁니다. 오신 분들 가시지 마시고 가서 오늘 같이 디프를 같이 참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신순도 뭐야? 예, 감사합니다. 광주에서 이렇게 멀리 오셔서 이렇게 도움 주시고 이렇게 또 우리한테 희망을 주시는 말씀해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지금 한 분만 더 축사를 하고 그럴까요? 우리 저 시간이 많은데 안녕하세요 신순보입니다. 우리 한아갑 대표님을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그 해주신 축사 내용과 취지 이해와 동등하고 저는 그냥 인사만 드리고 내려갔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아까 축하를 하기 위해서 2층으로 올라오는데 비가 좀 쏟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아하 오늘 페스티벌 이 중요한 모임하고 하늘에서 내리는 비하고는 특별한 인연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비는 하늘에서 떨어질 때는 따로따로 자기 마음대로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지지만은 땅에 떨어지면 바로 단결해 버리니 비는 단결력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이 오실 때는 한 사람 한 사람 오늘을 축하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 따로따로 오셨지만 여기 와서 여러 사람의 축사와 행사를 보니 앞으로 우리 미술계가 발전되는 하나로 뭉쳐야 되겠다는 정신이 하나로 모였으니 하늘에서 내리는 빗방울과 우리 뜻이 같지 않소? 물은 개척정신을 가지고 있다. 돌파구니만 있으면 파고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우리 어깨가 국민의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설득시키는 개척정신을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하나로 모였으니 하늘에서 내리는 빗방울과 우리의 뜻이 같지 않소. 비는 목표를 두고 간다.
바다를 보고 가기 때문에 우리의 목적은 오늘 모였다가 헤어지는 자리가 아니고 앞으로 대한민국을 떠나 5대 양육대 뒤에 우리 한국의 미술계와 이 엄청난 페스티벌이 알려질 수 있는 위대한 목표를 두고 가는 이 출발점이 돼야 된다는 점에서 하늘에서 내리는 빗방울과 우리의 뜻이 같다는 것을 박수로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물은 겸손하다 낮은 자리에 고이기 때문에 항시 겸손한 자세로 우리는 너무 오만하거나 우리가 잘났다고 하는 그런 영신이 아니라 필요한 물건을 주기 위해서는 허리를 굽혀야 되느니라 하는 입장에서 우리는 하늘에서 내는 비가 내리면 겸손하게 낮은 자리에 고이는 것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오늘의 출발하는 역사적인 출발점이 되주기를 바라면서 저희 축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1시간여 동안 행사 진행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6시 좀 넘어가는데요. 휴먼 아트 페스티벌이 여기 한국미술관하고 인사아트 플라자 4층하고 5층에서 합니다. 4층은 대미제 풍경 그 작품인데요. 시간 나시면 거기도 보시고 그리고 5층은 이제 우리 고미술품하고 우리 전통 예술품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하 1층이 식당인데요. 조선의 아침이라고 식당이 있어요. 거기서 우리 오신 작가분들하고 오늘 이렇게 멀리서 오신 기분들 집에 가지 마시고 거기서 아까 의병장님께서 준비하신 염소고기도 있고 또 맛있는 유황 불고기도 있고 여러 음식이 있으니까 거기서 같이 저녁 식사하시고 그렇게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우리 또 총장님 또. 아니. 아, 오늘 중요한 이렇게 어른께서 네 분께서 앞에 쭉 계시지만은 여기 중요한 분 한 분이 빠지셨어요. 저 아호는 청계요. 조남은 양태석인데 그 어른이 빠셔가지고 나이가 내년이면 80이 되시 79 뱀띠신데 혓바닥이 두릅니다. 뱀은 이번에 삼재 들으셨지만 이로 나오셔가지고 미술계 거두신데 나오세요. 예, 스탠드. 예. 빠지셨어요, 사회자가. 예. 박수 쳐주세요, 박수! 모시겠습니다. 시간도 없는데,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 우선 전시회를 축하드립니다. 예술이 뭐이냐? 예술은 인간의 영혼을 행복하게 해주고, 삶을 윤택하게 해주고, 예술이 대단히 중요한 것은 하느님이 인간에게 내린 가장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왜 예술이 중요하냐? 저 네덜란드에 반 고호 굶어 죽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그 나라를 빛내고 있고 이탈리아의 레오나르도 다빈치 550년 전 사람입니다만은 아직까지도 그 나라를 빛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술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열심히 도와주시면은 나라가 빛날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비도 오고 바쁘시겠지만은 끝까지 이렇게 지켜봐 주시고 함께 해주신 작가 여러분, 내일 기분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사는 요 종료를 하고요. 디프리 행사가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린 인사아트 플라자 지하 1층 조선의 아침 식당입니다. 그 4층, 5층에는 또 휴먼 아트 페스티벌 전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